대세에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61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과를 함께 보십니다. 1번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 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형 도면 고시한 날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리 2번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 도의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 입안 추천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십니다. 직접 지형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작성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신 지형 도면 작성하는 자는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것이다. 결정권자가 작성하는 것이다.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면 직접 지형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지형 도면 작성은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지형 도면 승인, 3번 지형 도면 고시 묶어놓습니다. 2, 3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가로속의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의사 승인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가 아니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작성한 지형 도면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결정권자라고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이거든요. 그들이 지형도면 작성하거나 지형도면 승인한 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는 입안권자가 고시하는 것이다. 결정권자가 고시하는 것이다. 결정권자가 고시하는 겁니다. 특별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을 승인할 수 있고 도지사가 승인한 때에는 그 지형 도면을 도의사가 직접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기득권 보호라는 말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착수 추정했습니다. 두 줄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추정했습니다.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 할 수 있다. 이걸 기득권 보호라 표현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예외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4번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정비 찾으셨죠. 그리고 1.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동그라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가로 해놓습니다. 5년마다 추천했습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가로 해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글자는 수는 참 여럿이지만 우리는 얘를 타당성 검토로 봐줘야 됩니다. 타당성 검토는 몇 글자이다? 다섯 글자.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한다. 이 말은 내 마음속에는 몇 글자로 보여야 된다? 다섯 글자로 보여야 되고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하단부 이야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개념에 관한 사항, 집행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는 구속력 가지는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총 6가지이며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과 달리 이반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반하는 자는 특광시군 예외적으로 국도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과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반 시에 필요한 사전조사로서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이반하면 결정 신청하게 되었을 때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에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와 관련되어 특별히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게 되면 그냥 변경이라면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절차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안 보셨는데 주민의 이반 제안을 함께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 과정을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그에 따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효력 문제를 함께 살펴보시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면 이번에 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해야 되는데 도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했지만 그 도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내 땅에 접할 수 있고 내 땅을 지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땅을 지나가버리게 된다면 내 땅은 강제 수용당하게 될 텐데 수용당하게 되면 평당 100만원짜리 땅이 50만원 보상받아버립니다. 반면에 내 땅에 접해서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과거에 맹지였던 땅이 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10배, 20배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는 공무원 중에 도로 만드는데 인허가권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평상시에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되죠. 그분은 사소한 내용이라 생각하셔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로 만드신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농담삼아 식사 한번 할 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로 설치를 결정하게 되면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즉시 뭐 한다?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지형 도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 발생은 언제 이루어진다?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민법 공부할 때 초일 불사니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아주 예외적인 것으로 연령 계산하는 때는 초일 산입하게 되는데 제 친구 딸이 12월 27일 생이거든요. 태어난 날 바로 한 살 먹고 4일 뒤에 또 한 살 먹어가지고 4일 만에 태어난 지 4일 만에 두 살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신기한 표정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종전에 농림 지역이었던 땅이 도시 지역의 상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바뀌게 되면 다음날 상업 지역이 된다고 하면 이 농림 지역이었을 때 토지 거래하고 막 그러실 겁니다. 그래야만 상업지로 바뀌게 되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의 중요한 가치를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형 도면 고시 한날 바로 효력 발생하는 것이지 다음날 효력 발생한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는데 이 지형도면과 관계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지형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을 기재한 것을 지형도면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나중에 공시법 공부하시다 보면 지적도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여기 지적도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한 필지라 하고 그 필지마다 고유의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번 100번지, 101번지 그런 표기가 있는 것을 지적도라 하고 이러한 지적이 표기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을 결정한 것을 표기하면 그걸 뭐라 한다? 지형도면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도와 지형도를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학원 공부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2월달 정도부터 도서관에서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는 것을 알고 이곳에 왕복하여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는 도서관이 참 가까이 보이는데 내가 집을 나서 이 도서관을 찾고자 하니 걸어갈 때 하천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천 지나니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 건너고 산 넘고 하니 1박 2일 만에 도서관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지도에는 하천이나 또는 산의 높낮이 또는 크기에 대한 표기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뭐라 한다? 지도라 하고 하천과 이 산과 관련되어 등고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등고선을 표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지형도라 하고 이런 지형도에 한 산에 소유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지분이 표기되어 있는 도면을 지적도라 표현합니다. 그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이번에 도로 만들거나 또는 병원 만들게 되면 지번 몇 번지에 걸쳐 병원이나 도로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한 것을 지형도면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형도면이라는 의미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형도면은 작성 그리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자는 누구이다? 이반권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A 지점으로부터 B 지점까지 도로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이 도로 만드는 자는 이반권자가 만드는 것입니까? 결정권자가 만드는 것입니까? 이반권자가.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 그래서 경기도에 속해 있는 평택시장이나 또는 가평군수가 관할 구역에 도로 만들게 되면 이들이 직접 도로를 만들게 되는데 이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실제 만드는 자는 도지사가 도로 만드는 자이다. 시장 군수가 만드는 자이다. 시장 군수가 만드는 자이거든요. 그러면 저 시군에서 도로 위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는 도지사 아니라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저 지형도면 작성한 자는 누구이다? 이반권자가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반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그리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 중에 대도시 시장의 경우에는 직접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들이 작성하면 바로 지형 도면 고시함으로써 도시군 관리 계획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자이다? 결정권자 아니다. 결정권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지형도면 작성하고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게 되면 이 도지사가 승인하게 됩니다. 도지사가 승인하게 되면 누가 지형도면 고시한다? 시장 군수가 고시하는 겁니까? 도지사가 고시하는 겁니까? 도지사가. 다만 우리 이것 하나 들으는 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크게 거기까지 안 갔는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시장 군수가 위반한 사항은 저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누구도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에 국한하여 시장 군수가 위반한 경우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 작성하면 직접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지형도면 고시하는 자는 이반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 정리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저 이반권자가 하는 것이 세 개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이반 시에 기초조사,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는 것 당연한데 그것 말고 저 이반권자가 담당하는 게 세 개 있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하나 봤습니다. 지형 도면을 작성하는 자는 누구이다? 이반권자이다. 반면 지형 도면 고시하는 자는 누구이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안 보셨지만 우리 수업 도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도 이반권자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로, 학교, 시립병원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그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반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반권자가 처리하는 것은 몇 개? 세 개. 이 세 개를 뺀 나머지는 모두 결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이 세 개 뺀 나머지가 모두 결정권자가 처리하게 되면 결정권자 하는 것은 참 많고 이반권자 하는 것은 딱 세 개인데 저 세 개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일 겁니다. 우리 시험에는 원칙이 나온다, 예외가 나와야 된다. 예외가 나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이반권자가 하게 되는 저 세 가지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것 보시는 게 지형 도면과 관련되어 우리가 보실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 효력 발생과 관련되어 두 번째 하실 것이 기득권 보호입니다. 여기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자 확보한 권리를 뭐라 한다? 기득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기득권과 관련되어서는 기득권 보호와 관련된 원칙적 규정과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리해 주시고 원칙을 확인해 놓습니다.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하던 일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내가 이번에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공장 만들기 위해 공장을 사용할 수 있는 땅을 구입하고 공장 건축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받고 공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했는데 이 공장은 어디에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져 있는 주거지역에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공업지역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준비를 했는데 종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용도지역이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도지역이 바뀌었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전에 공업지역으로 알고 공장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한 자는 이번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공장 개발 한다 못한다. 종전 법제도에 따라 종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이미 인허가 받은 자는 새로운 도시 관리 계획과 뭐 관계없이 공장 건축에 대해서는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가끔 GM 자동차가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GM 자동차는 군산에 대한 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산 GM 자동차 없어. 군산의 경기가 참 바닥이거든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 군산시를 성장 발전시키고자 강구하고 있는데 이번 대통령께서는 그 군산 새만금 단지를 새만금 간척사업 부지를 탄소 섬유 중심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성공하게 되면 아마 대박이 될 겁니다. 대신 이 GM 자동차가 부평 공장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평 공장의 가치가 한 3조 정도 되는데 이곳이 공장 용지에서 아파트 개발할 수 있는 용지로 바뀌게 되면 한 12조 정도까지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7조라고 하면 GM 자동차가 지금까지 부채 적자 받던 것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평 자동차 공장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용도 지역이 변경되거나 또는 그 공장 용지를 공업 용지를 일부 용도적 변경해서 아파트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만 바꾸면 인생 한 방이라 생각해서 아직 버티고 있거든요. 나는 그런 생각 별로 없다. 예, 그래서 아직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되게 되면 만약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이번 공장 계속 건축하겠습니까? 변경된 용도지역에 따라 아파트 만들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여기 기득권 보호라는 말 용어 이해되시겠습니까? 변경되기 전에 법제도 도시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거든요. 그 행정계획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확보한 자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과 관계없이 하던 일 계속 할 수 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득권 보호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없이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뭐한다? 계속 할 수 있다. 따로 허가받거나 따로 신고한다. 이 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는 항상 성장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특정 산업이
위축되게 되면 또는 공장 몇 개 문 닫게 되면 그 도시에 큰 영향 끼치거든요. 그래서 애초 수립했던 개발 정비 보전과 관련된 집행을 상황 바뀌었다고 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따라가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 군을 책임지는 자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타당성을 위한 재검토란 말을 보이지만 타당성을 위한 재검토란 말을 봤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게 몇 글자로 보인다? 타당성 검토로 보이고 다섯 글자로 보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러면 이런 타당성 검토는 첫 번째 국도는 도시의 성장 발전을 책임지는 자이다? 관할과천 아니다. 국도는 관할과천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관할관청인 특광시군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데 우리 지금 관할이란 말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아주 공부 잘하신 겁니다.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타당성 검토가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처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목적이 있다 없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하철을 연결해놨다고 하면 지하철 사업이 모두 완성되었다면 그 광역도시계획은 계속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계획권 중에 없어진 광역계획권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마진창입니다. 지금 동합창원시가 되었거든요. 동합창원시가 되었다고 하면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애초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은 계속 남아있다? 없어진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특정한 목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할 필요 없지만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인 특광시군은 계속된다 사라진다. 도시군은 계속되기 때문에 영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조금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민 이반 제안을 함께 반영하십니다. 여기 주민 이반 제안은 28회 때와 29회 때 29회 때와 30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오기가 좀 힘들 겁니다. 다만 기본적인 사항을 보시는데 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8페이지 찾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길 가능성이 없다 했지만 이번에 법이 바뀐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48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별표 하나에 놓으시고 어떻게든 봐주셔야 됩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양가 1번입니다. 주민 이해관계자 주민 이해관계자 줄쳐 놓습니다.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할 수 있는 자 가로 해놓습니다. 위반할 수 있는 자는 특광시군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지장군수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지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위반권자는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지장군수.
결정권자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를 빼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지사, 대도시장. 그래서 대도시장을 꼰난다고 하면 그들은 결정권자이고 이반권자란 말 쓰게 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되게 됩니다. 그들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기반틀의 설치 정비 계량 그리고 2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3번 그리고 A번입니다. 개발지능지구 중에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 산업통 개발 지능 지구 추정습니다. 그리고 B, 그냥 보십니다. 용도 지구 중에 해당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B번에 대해서는 아주 천천히 해 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앞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절차와 관련되어 이반권자, 결정권자 보셨습니다. 이반권자는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이것 하나 보셨고 이제 주민의 이반 제한이란 말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주민 이반 제한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반 결정함으로써 도시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데 저 이반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는 죄다 행정청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에 내가 처두재감이라 해서 10년, 20년 산다 할지라도 도시의 성장 발전에 이반을 일반 시민이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 행정청만. 그러면 저 행정청을 제외한 자를 우리는 비행정청이라 하고 저 비행정청에는 정부 투자기관 그리고 지방공사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민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는 주어, 주체와 관련되어 행정청과 비행정청을 구분하는 방법과 저 행정청 각종 개발사업 하게 되면 이들은 사익사업을 추구한다, 공익사업 추구한다. 공익사업하는 자이고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는 뭐하는 자이다? 공익사업하는 자입니다. 반면 민간의 경우에는 사익사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고려해서 저 행정청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를 묶어 공적사업주체라 하고 사익사업하는 자를 민간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주어가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구분되는 것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 공익사업을 추구할 때 땅이 필요하다면 저 공익사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각종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이 사익 사업을 추구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 내는 경우 있거든요. 나는 이행 보증금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 하자 보수 보증금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 그러한 것들은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 돈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경우는 돈을 내지만 공공의 경우는 그런 돈 내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 행정청과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돈 내야 된다. 그런 지문 서술되어 있다면 그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공공이 개발사업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취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 제안하게 되면 행정청은 직접 입안하고 결정하여 도시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데 행정청 아닌 자, 비행정청은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입안하는 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저 행정청보다 우리 도시의 성장 발전을 위해 이게 꼭 필요하다고 지역 주민이 먼저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탁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걸 제안이라는 표현과 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신청이란 말과 같은 의미인데 이 요청, 신청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게 부탁하는 것을 요청, 신청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도의사에게 결정, 신청해야 되죠. 그래서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 특히 하급 관청이 상급 관청에게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뭘 한다? 요청이라 표현하고 주민은 또는 이해관계자는 행정청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들은 뭐하는 자이다? 제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앞에 신호등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시청에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요청이겠습니까? 제안이겠습니까? 제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정청이 행정청이 부탁할 때는 법률 용어로 제안이라 표현하고 하급관청이 상급관청에게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요청 또는 신청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것 그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은 기, 지, 산, 대입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래서 도로 하나 만들어 달라 또는 병원 하나 만들자 이러한 것들을 부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주민의 입안 제안 대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이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분당 지구, 동탄 지구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다고 하면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주로 만들어지는 것은 뭐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 중에 성공한 신도시가 바로 판교인데 그 판교 지구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판교 지구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5억 정도였거든요. 지금 얼마이다? 12억에서 14억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중에 아파트 만들기 위한 지구 중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이번 정권 3년 사이에 진짜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기 전에는 한 7억 정도 형성되던 것이 한 두 배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정권 시작했을 때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 2기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 정책 위반권자가 다 포진해 있어서 똑같은 일이 그대로 반복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수업 시간 중에 장담한 적이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똑같이 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정권 바뀌면. 그리고 우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장 만드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이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만들게 되면 우리 동네 일자리 새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지 않지만 서울의 수도권의 경우에는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이 있습니다. 이 자연 보전 권역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2천만 명의 상수원을 담보하고 있는 팔당댐에 물이 흘러가는 하천이 있다면 모두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곳에 산업단지 만들게 되면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어 공장 개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과밀억제 권역은 너무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단지나 대학 만들 수 없는데 여기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게 되면 그런 개발 사업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는 곳에 일자리 만들기 위한 산업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한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기준으로 인천, 경기도가 수도권인데 이 경기도 북부에 의정부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그리고 경기 남부에 수원이 있는데 이러한 곳을 현재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하고 우리 안성이라는 도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안성의 일축에 한번 기획부동산이 휩쓴 적이 있는데 그 일축 쪽은 팔당댐에 하천이 흐르는 그런 곳이거든요.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게 되면 조그만 개울이 있거든요. 개천이 있거든요. 개천 옆에 땅은 평당 150, 200인데 이 개천 넘어 땅은 10만원, 20만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일반인 같은 경우는 개천 하나 차이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 예나 제나 별반 차이 없는 것이라 해서 아주 급매물을 내가 샀다 뿌듯해하는데 사놓고 나면 개발할 수 없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에 한번 기획부동산 휩쓸고 갔는데 안성 같은 경우는 일주가 아닌 곳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산업단지 만들기 위한 산업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성에 붙어 있는 곳이 천안 그리고 세종시인데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지면 여기 공무원만 도배에 살 거 아니죠. 공무원 아닌 분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이면 일대에 공장 만들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면 조치원 쪽에 또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형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는 한 지역에서만 쭉 평생 살겠다. 돈 되는 곳에 잘 이사 갈 것이다. 그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 어디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새로 만들어지는 대학이 있다고 하면 그 대학 이름은 기지산대입니다.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뭐다? 기지산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 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 저 기지산대를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줄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1번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이죠. 그러면 내가 예전에 농림 지역의 땅을 만 평 가지고 있는데 그 만 평만 도시 지역 중에 상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해 달라. 제한할 수 있다? 이것 속이 너무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익을 창출하기 위한 주민 이반 제한은 한다 못한다? 못하고 못하고 어느 정도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지, 산대 네 가지에 대해서만 주민이 이반 제한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 조금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법의 공부 방법은 대상 공부했으면 그 다음 뭐 공부해야 된다? 절차. 49페이지 찾으셨죠? 양가로 2번입니다. 위 1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토지 소유자 동의 가로 해놓습니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 공유지는 제외한다. 그러면 기지산대는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공익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공익 목적에 국 공유지는 당연히 함께해야 되죠. 그래서 국 공유지의 토지 소유자 동의는 따로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1번입니다. 위 1에 해당되는 제한.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은 얼마? 5분의 4 이상의 동의받아야 되고 그리고 2, 사항에 관한 제한. 3이 빠졌는데 2, 3이라 해놓습니다. 2, 3. 2, 3에 관한 사항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기반시설이라면 오늘 집을 나오셔서 학원 올 때 이용하셨던 도로, 전기, 수도, 공원이 있죠. 그게 다 기반시설이거든요. 그 기반시설 만들어 달라. 주민과 이해관계인. 이들만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위반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위반은 행정청만 하는 것이고 이들은 제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주민과 이해관계는 행정청 아닌 자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자이고 이들이 위반할 수 있는 자, 위반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이죠. 이들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제발 위반해달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 제한하고자 하면 도로 만들고자 하는 때 또는 공원 만들고자 하는 곳 땅이 있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설 설치 정비 계량 기지산대 길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도로나 공원 만들고자 하는 면적 전체에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 제한할 수 있고 지산대 몇 개입니까? 지산대는 3개. 그 3개 위반 제한하고자 한다면 그 면적 3개니까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은 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산대가 위반 제한할 수 있고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지산대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29회 때 기출 문제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은 기출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계된 사항으로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3번에 산후성 개발진흥지구 위반 제한 요건은 천천히 할 것입니다. 다만 얘가 최근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개정되어 시험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은 얘까지 하면 머리 아프실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비용 부담 등과 관련되어 함께 보시는데 50페이지 찾으셨죠. 양가로 5번 위반 제한에 따른 처리 절차 찾았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지장 군수는 제한 1부터 45일, 45일 추정했습니다. 50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양가로 5번 찾으셨죠.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이들은 위반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위반권자이죠. 그 위반권자는 제한 받은 날부터 며칠? 45일 추정했습니다. 공법에서 45일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아주 유별나고 특별하고 신기하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5일 줄만 쳐놓습니다. 그 45일 이내 도시관리계 위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래 하나요. 30일 연장할 수 있다. 30일 연장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찾으셨죠. 4번 찾았습니다. 이번에 자문 시험에 안 나옵니다. 3번 위반 활용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바로 4번입니다.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비용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부담시킬 수 있다.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하실 것은 이렇게 주민이 위반 제한하게 되면 그 처리 기간은 며칠? 45일. 그리고 1회 30일 범위 내 그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내 집 앞에 도로 만들어달라, 내 집 앞에 공원 만들어달라 이렇게 위반 제한하게 되면 위반 여부는 최대 75일 안에 통지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 결정하게 되었을 때 그 비용 부담은 제한한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근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조사 측량하다 보면 그 측량 비용만 1억 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자 공람하면 그 공람할 때 도서와 설명서라는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 비용이 많은 비용 부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 잘못 위반하고 내가 비용 부담하게 되면 몇 억 깨지거든요. 나는 우리 집 앞에 도로 만들어달라고 쉽게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우리 초세권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역세권이 아니라 초세권. 맥도날드 있으면 맥세권, 백화점 있으면 백세권. 여기는 초등학교 주변 아파트를 초세권이라는데 이 초등학교 만들어지게 되면 아파트 만들게 되었을 때 집값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파트 만드는 분이 아파트 분양 잘 되게 하기 위해 바로 옆에 초등학교 만들어달라고 위반 제한할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는 뭐다? 아, 기반설입니다. 그 기반설 만들어달라. 위반 제한하고 이분들이라고 하면 아파트 분양에서 남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위반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가끔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 조감도에는 초등학교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주하게 되면 몇 년 동안 학교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충분히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부담하게 해야 한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있다. 하나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익 챙기기 위해 위반 제한하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공익을 달성시킬 목적으로 공익을 위해 위반 제한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에게까지 도시군 관리계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고 하면 부담 안 시킬 수 있죠. 그래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용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 출제할 수 있는 두 문제를 대충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시면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의,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만 잡아주던 계획이기 때문에 구속력 없는 반면 얘는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구속력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법하고 부당하면 행정쟁송이라고 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사후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못한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 여섯 개.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외우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5월달, 6월달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자주 보는 것만. 암기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셨다고 하면 그냥 보는 것만.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우리 살고 있는 도시가 지금 34만 명인데 5년 뒤에 인구가 60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 중에 현재 시가 조성되어 있는 곳 외, 도시역 외, 이 도시역에 이 30만 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하기 힘들다. 힘들면 새로운 개발 사업 해야 되죠. 새로운 시가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전의 용도 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도시로 바꾸는 곳.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2번은 개시 수도, 용도 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4번,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지구 단위 계획은 상가 만드는 것이다, 공장 만드는 것이다, 아파트 만드는 것이다. 아파트 만드는 것이다. 판교 지구라는 곳 들어본 적 있다면, 일산 지구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다 아파트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내가 평생에 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한번 하면 집이 바뀌십니다. 차가 바뀝니다. 그리고 자제분들도 한 2대까지는 먹고 사실 겁니다. 그리고 6번, 입지계 최소구역과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군을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된다? 특광시군. 특광시군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없는 도시, 생략하는 도시는 있다 없다? 없다. 기본 계획만 인구 10만 이하일 때 도시군 기본 계획을 생략할 수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기반설인 도로, 전기, 수도 그걸 만드는 행정 계획이거든요. 전기, 수도 없이 살 수 있다? 3일 못 견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협의만 이루어지면 이건 가능하죠.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자는 원칙 도시를 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입안권자이고 예외적인 입안권자는 국가계획과 관계되거나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광역시라면 국도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결정, 도시의 성장 발전은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 있고 도에 속한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해줘야 되죠. 그리고 도에 속한 시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는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자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하나만 누구도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는 각자 다르다. 그래서 이반권자가 국토계획법상 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개. 지정되면 작성하는 것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것, 도로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은 누구만 한다? 이반권자가. 오늘 듣기만 하십시오. 어차피 국토계획법 한번 다 돌아야만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자는 행정청만 하죠. 우리는 참 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입안하거나 결정할 수는 없지만 뭐는 할 수 있다? 제안은. 그래서 저 입안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청이다 아니다? 아니다. 비행청은 제안하고 행정청은 상급관청에 요청, 신청하는 겁니다. 요청, 신청에 말 쓰게 되면 그때는 행정청이, 제안이라 말 쓰게 되면 비행정청이. 그래서 이들은 기, 지, 산, 대 네 가지를 입안 제안할 수 있고 이렇게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자는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누구에게? 결정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까? 입안권자에게 기지산대 제안할 수 있죠. 한번 제안하게 되면 처리 기간은 며칠? 45일.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비용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차와 관련된 개요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입안 시에 필요한 사전 절차, 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같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등은 경제계획이다, 토지계획이다. 토지계획이면 토지와 관련된 측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 신청하면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비행정청은 뭐를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기지산대.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되면 말로서 어디에 도로 만들어진다, 학교 만들어진다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위치 명확하다, 분명하다.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면으로 보여줘야 되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즉시 해야 되는 게 뭐다? 지형 도면 고시하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 효력 발생하는 것은 언제부터? 고시한 날. 다음 날 아닙니다.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입안되고 결정 고시되게 되면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오셨는데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 지형 도면 고시한 날.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고 이 지형 도면 작성한 자는 결정권자이다, 입안권자이다. 작성은 입안권자. 고시는 결정권자. 그리고 기득권 보호란 말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이미 획득한 권리는 보호받아야 되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항상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예외 있었습니다. 예외는 뭐 1월 달에 그 과정에서 해나가실 겁니다. 지금은 체계 잡는 게 필요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군에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 평택이라는 도시가 지금 저렇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 상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평택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 12만 13만
별별이 없었거든요. 그때 평택 가서 땅 사놨으면 나는 아마 30배 정도 가격 남겼을 겁니다. 세종시라는 도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세종시 연기 군일 때 땅값 얼마였습니까? 아, 제가 같이 강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50대 후반이셔가지고 연기군에서 복숭아 과수원 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때 한 4만 평인가 5만 평 사놓으셨습니다. 그곳이 정부종합청사 만들게 되는 건설지역으로 지원해가지고 그분 몇백억 보상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괜한 이야기를 또 했나 봅니다. 인생 한 방에 달라지시더라고요. 같이 옆에 가서 저도 복숭아 과수원을 못하더라도 옆에 땅 조금 이라도 사가지고 인생 즐겼다고 하면 그분이 성견적인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 있는 분을 항상 쫓아다니는 게 세상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특정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5년마다 뭐 해야 된다? 타당성부터 해야 되죠.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누가 타당성부터 한다? 국도 간다? 특광시군이 한다? 특광시군이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 시험에 늘상 두 문제 나오더라고요. 지금 11, 12 과정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